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어제 새벽에 알제리와의 2차전 경기가 있었죠.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비록 4-2로 패하게 됐지만 대량 실점 후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긴 했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벨기에전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비라는 날씨 제목이네요. 네, 이날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도 연일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항상 걱정되는 건 역시 수해로 인한 피해죠. 올해 여름 장마는 국지성 호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대지가 촉촉히 적셔졌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동아프리카 가뭄 수백만 피해 우려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구 최대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은 곳이죠. 하지만 이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수백만 명이 물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잠정적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도요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어서 말 그대로 물을 물쓰듯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중한 우리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나부터라도 절약을 좀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한라산은 말이 없는데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 가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주 한라산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와 또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케이블카가 뭐 설치되면 보다 쉽게 산을 올라갈 수 있겠고요. 또 케이블카 이용료 등 부가적인 관광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미관을 해치고 또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는 등 문제점도 많죠. 네, 결국 이 한라산 케이블카는 백지화돼서 아름다운 한라산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연의 개발과 보존을 두고 항상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개발도 물론 좋지만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존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차에 내 차를 싣고 휴가를 떠난다. 네, 열차에 차를 싣고 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요.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싣고 가는 카레일을 시험 운행을 거쳐서 정식 운행하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로 들으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분명히 기차는 기차인데 뒤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실려있어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뭐 기차 여행도 하고 또 여행지 가서는 내 차로 편하게 이동하고 정말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볼 수가 없는 걸까요? 바로 7시간에 달하는 이동시간과 또 카트 판매원을 비치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1999년, 2000년 이 두 해만 운행을 하고 이후에 폐지됐다고 하네요. 잘만 손본다면 좀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연을 벗삼아서 여행하는 캠핑족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차 없이 가방에 필요한 것을 다 지니고 떠나는 여행인 백패킹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에 감동하고 세상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환경보호와 또 다음에 머물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였습니다.